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1년 3월 21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봄이 오기 바로 직전인 것 같지요. 네, 또 이미 봄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팬데믹이 끝나기 바로 직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끝날 무렵에 꼭 꽃샘추위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급한 마음을 갖다 보면은 추운 바람에 꽃봉이 얼어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괜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거리두기도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열심히 하셔서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네,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라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예, 꼭 가야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가 최고 좋지요. 근데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을 빼놓고는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어떤 교회를 가야 하나 그런 성경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개의 교회를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교회들입니다. 자, 여기 이 교회는 Our Lady of the Rocks라는 교회인데요. 보카라 불리는 Bay of Kota에 위치한 인조 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예쁘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회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교회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모형이죠. 그리고 이 교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콜롬비아의 계곡 사이에 세워진 이 건물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구 러시아 조지아의 산 꼭대기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숨이 멈출 것 같이 아름다운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에 있는 섬 전체가 교회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 교회는 노르웨이에 위치한 보건드 스테이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에 와서 아리조나에 있는 채플 오브 더 홀리 크로스 교회인데요. 이건 바위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일까요?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복음교회라 생각하는데요. 바티칸 시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크로스 아일랜드 채플인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작은 교회들을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저 혼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그런 교회입니다. 요새 미니 하우스가, 타이니 하우스가 유행이라는데, 타이니 철치? 한 분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괜찮을 것 같죠? 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를 찾자면은 그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건물?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잘생긴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사? 몇 년 전 캘리포니아 집회를 갔을 때 일인데요. 이분은 그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집회 소식을 듣고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꼭 상담을 하시자고 해서 상담에 대응을 했죠.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동안 아주 큰 모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 훈련도 받고 호스피스 훈련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수준 맞는 교회도 없고 한국에서 모시던 그런 목사님도 없고 그런 설교도 들을 수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한 방을 팍 쥐어주고 싶지만은 꾹 참고 있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나가세요.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를 다시 출석하세요. 아니면은 그 목사님을 미국에 모셔다가 개척을 하시던가. 그렇지 못하시면 아무 소리 말고 어느 교회든 가셔서 섬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기독교 지식주의나 귀족이나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별 볼일 없으신 분 같은데 자기 교만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찾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석 교회는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좋은 위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 그리고 훌륭한 창립자와 훈련받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석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틀린 그런 예배석 교회의 다른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4장과 5장과 6장을 보시면은 교인들 중에 거짓말쟁이들과 혈기 부리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쌍소리나 음담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요. 근데 저는 바로 이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세에 정말로 올바른 교회를 만나야 하고 올바른 목자를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리고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진실된 교회 진실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정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를 찾고 있다면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를 찾으시려면요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를 원망하고 블레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사전 답사는 중요합니다. 근데요, 항상 보면 교회를 샤핑하러 오시는 분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손님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교인들이 다 돈으로 보일 겁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인같이 행동을 합니다. 나그네같이 행동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스파이 같은 007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인사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요, 꼭 다른 교회를 방문하시더라도 이름도 밝히시고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인데 오늘 방문 왔어요 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나 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형제여 자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빈부에 귀천도 없고 상하도 없습니다. 주인도 손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필리핀 컨그리게이션들에게 이 교회가 당신들의 교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서머 목사님께서 얼마나 행복하는지요. 네, 이 건물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면은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꽉 차 있는 교만한 분들, 그리고 교회가 크면 자기도 큰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거만하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주 요조 숙녀처럼 얌전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아주 천한 행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 본인도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렇죠? 호박에 줄근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건 아닌데 말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오시더라도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인정을 못 받았거나. 자, 좋은 교회는요,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진실된 교회가 보이고 진실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으실 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에 세워진 교회를 찾으십시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란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실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이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퉁이들의 의미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라는 의미와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모퉁이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은 건물의 시작이요,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베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 했고,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고 했고,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민이라 합니다. 이상의 네 구절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우리는 지체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십자가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득한 교회 많습니다.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들었던 한 교훈이 매 설교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지루한 이야기겠죠? 아니요,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매 예배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찾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으셨다면 이제 당신의 역할은 섬기는 역할입니다. 네 번째, 함께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외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방관하고 계시면 그 아름다운 교회의 완벽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현재 100년이 넘게 짓고 있는 건물인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에스파냐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거네트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 감독을 맡았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나이 30살 때인 1882년 3월 19일 공사를 시작해서 1926년 6월에 죽을 때까지 교회 일부만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작업 중에 있고요, 교회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듬고 깎고 망치지라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가 구원될 때까지 너무도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양화진에 안장된 로제타 홀과 윌리엄 홀 선교사님의 가족의 묘입니다. 함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외래 환자 중 30%가 결핵 환자. 매년 5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 1920년대 세브란스 병원의 통계 수치입니다. 일제의 탄압만큼이나 결핵이 무섭고 끔찍했던 시절,
해주에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로 남대문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씨를 보급하다 1940년 일제가 꾸민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 캐나다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셔우드홀 선교사입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그가 한국에서 결핵 퇴치에 힘쓴 의료 선교사로 16년을 살았던 데는 한국에 온전히 헌신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에 여자의사가 절실하다는 말을 듣고 사랑하는 이도 돌보지 않고 한국 땅을 밟았던 로제타 셔우드홀. 결국 미국 할렘가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약혼자 윌리엄 제임스 홀까지 그녀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됩니다. 1892년 6월 21일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치러진 그들의 결혼식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 후 1893년 한 살도 안 된 아들과 함께 평양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치료한 후 배고픔, 추위와 싸우며 몇 주를 걸어 도착한 평양에선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했고 1894년 7월 평양은 청일전쟁으로 환자가 속출했는데 불철주야 환자를 돌보다 그만 윌리엄 셔우드홀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남겨둔 채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 셔우드홀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자녀와 함께 돌아온 한국.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사무쳐 있던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한국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청일운동 등 한국의 격동기에 찾아와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일을 잃어가면서도 수많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여성 의료의 기초를 닦았던 그녀의 한국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파도가 돼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지실된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나, 섬기는 나, 거룩한 나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믿음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세워진 내가 될 때 비로소 나는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진실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좌충우돌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내 나부터가 먼저 진실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